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거야?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겁니까? 이거 시계 왜 이래? 오늘 뭐 해야 돼요? 너무 왼쪽에 대놓고. 진짜? 아니 설마 화장품? 요거는 뭐 잘 알고 있지. 입생로랑 SK2 이영희 씨가 선전하는 자 설화수. 야 페이브로도 많이 팔리던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 나 스킨 로션도 안 발라. 뭐 발라요? 스킨 로션. 토너 한번 싹 닦아주고. 토너는 뭐야? 스킨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기초난 게. 스킨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저는 앰플. 코이드로 돼 있어. 네 번째 손가락 쓰는 거 너무 싫어. 꼭 여기를 바르면 입을 벌리네. 모르시잖아요 많이.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다고요? 네네. 아까부터 저기 계속 보이시는데 꼬이는 척하고 되게 노력. 화장품 리뷰 13년째 하고 있고요. 뷰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쇼핑 라이브계에서는 또 스킨케어. 스킨케어 1타 강사. 감수라고 합니다. 예. 왜 하셨어요? 왜? 얘기가 길어지는데 원래 저는 아 그럼 안 들을게요. 설화수! 설화수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 그쵸? 설화수 하면은 누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이미지 있지 않으세요? 엄마, 어머니. 그쵸? 네. 선물 드려버린 적은 없으세요? 드려버린 적이 없어요. 선물 드려버려! 엄마한테는 보통 부동산으로 드리지.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회사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모르세요 혹시? 잘 몰라요. 태평양 알죠? 태평양이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네 맞아요. 태평양 알죠? 네. 아 잠깐만 나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한 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오 죄송해요 누나. 아 요거네. 아, 있는 걸 또 뺐네. 에이 하나 달라 그러지. 윤조 에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윤조? 헬로비너스에 아마 윤조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윤조 잘 지내니? 내가 오랜만에 언급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돌에도 네, 센터가 있잖아요. 있어요. 아이돌의 센터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윤조 에센스. 윤조 에센스는 퍼스트 에센스라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다음 라인은 보습에 집중한 수분 라인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모르겠다. 나만 그런 건가 왠지 모르게 되게 방문 판매 같은 느낌이 지금 살짝 있는데 그럼 이거 얼마 시켜요? 원래 얼마 시켜요 이거? 12만 원? 이게 12만 원이라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최고 럭셔리 브랜드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다음 2종 수분보습 스킨케어가 12만 원. 다음 3종 수분보습 보습 스킨케어가 17만 원. 탄력 에센셜 3종 보습영양 스킨케어가 16만 원. 잠깐만 안 사요. 와 이거 너무 비싸네. 비싸다. 맥 1000만 원짜리 사셨으면서. 6000만 원입니다. 초라수 치니까 영화 검색어 자음 2종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죠. 그렇게 최저가로 올라온 그런 데가 공식몰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걸 바르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직영에서 산 거면 그쪽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에서 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구매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아들, 딸들이 좀 이렇게 선물용으로 많이 사나? 보통은 선물용으로 많이 사시는데 그렇죠. 가도 좀 써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좀 더 챙겨왔으면 좋겠어요. 설화수가 자체적으로 스파를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스파? 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봤는데 한 20-30만 원 뭐 더 비싼 것도 있고 한데 그 스파 이용권을 방송 중에 구매왕한테는 그런 거 좋겠잖아요. 와 아이디어 짱. 설화수 스파를 가면 설화수 제품들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좋겠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뭐 가면 되잖아요. 좀 같이 좀 저랑 가주셔도 되죠? 예. 아 예 그럼요. 저 좀 도와주시고 우리 이상원은 좀 네. 예. 아니 지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로비도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요. 와 이거 봐. 미래 영화 나오는 것 같아. 우와. 아 여기 있네. 네. 아까 전에 봤던 다음 2종. 탄력 세트고. 그러네. 설화수의 센터. 이게 윤조 에센스. 네. 아이오페도 여기고. 그쵸. 헤라도 여기고. 네. 탄력도 여기고.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설화수가 제일 잘 나가요. 그래요? 아니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비싼 만큼 이제 아무래도 좋은 원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또 뭐야? CN? CN으라고 이번에 CN은? 새로 신생 브랜드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와요? 브랜드마다 그 컨셉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현대자동차면 요건 제네시스 이런 느낌인가? 맞지? 딱 맞잖아. 요것도 되게 좋아요. 그건 뭔데요? 요거 아이오페 레티놀 크림인데 네? 제가 이거 쓰고 모공이 쪼여졌어요. 진짜로? 네, 이거 0.3%. 저는 감축해요. 목 관리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목주름이 없어져 이걸 하면? 이거 옛날 서정원 형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LED 마스크? 마스크랑 알바닉 하는 거 세트 선물 한번 받았어요. 네네. 선물 받고선 두 번 썼나? 컴퓨터 몇 번이나 켜세요? 컴퓨터요? 하루 왼쪽 아직도 켜져 있어요? 전 이거 쓰면 돼요? 네 이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이름을 적어줘.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 혹시 저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물론이죠. 어? 올라가면 수영장 같은 거예요? 수영장은 아니고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연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가져요. 재밌겠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회사 건물에서 혹시 연못이 있는 거 처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오 무서워 살짝. 와 이거 뭐야 어디서. 아니 이게 의자가 너무 거만해지는데 이게?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우와, 우와. 보시죠. 우와 대박. 네. 초봉이 세요? 아. 다른 회사보다? 아무래도 대기업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장업계에서는 탑클래스로 알고. 우와. 장업계라 하면 이제 화장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큰 화장품 회사가 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좀 몰라서. 아, L모사도 있고요. 아, 거기 초봉보다는 여기 초봉이 세다. 아 요새 거기 실적이 좋아가지고 제가 입사할 때는 확실히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피마스. 아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몰라요.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걸 쓰겠죠. 이거다. 오. 이거 쓰고 있어요. 네, 이거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됩니다. 네. 얘는 뭐야? 비웠는데. 어? 저 지성이에요. 이거 건성이네. 안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 안 써본 사람은 있는데 진짜 한 번 쓴 사람은 없어요. 그 죄송한데 초콜릿 광고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 이게 너무 식상한 얘기. 죄송한데 안 사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그럼 제가 써보고 좋으면 올리기. 어때요? 진짜? 정말 저희 역작이에요. 다른 건 쓰질 못해요. 오케이. 아 적어줬네. 어허. 감사합니다. 꼭 써볼게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어? 남자분만 일하는 곳인가요, 혹시? 뭐랄까, 좀 냄새가 달라요, 느낌이. 어, 박성광 씨 아니세요? 어, 박성광 씨, 어? 성광 형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선데이 서울 형식을 빌려서. 아, 어, 놀래라. 나는 이런 취미가 있으신 줄 알고. 어? 일리윤. 여기 일리윤이네. 제가 일리윤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면 VIP들한테 이렇게 텐데 하나 챙겨드릴까요? 진짜로? 진짜 주세요. 우와 진짜? 약간 민감한 데다가 요새 마스크 쓰니까 너무 이렇게 막 찡그려지는 거. 맞아 맞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쓸 때는 이 석건조가 해결이 안 돼요. 아 이렇게 돼 있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저기 쇼핑 배치. 어, 예. 바꿔도 되나요 혹시? 설화수 팔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이만큼 받았어요. 이야, 해피바스랑 일리윤에서 많이 주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누가 봐도 촬영하려고 너무 세팅해놓은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제가요?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있어도 없다고 해야죠. 직접 쓰셔도 좋아요. 직접 써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보습과 피부의 본연의 힘을 강화해주는 게 저희 브랜드에서 하는 제 효능이고요. 네.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대본대로만 하는 것 같은데. 아, 대본 없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아이돌 친구를 넣으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이번 앨범은요, 힙합과 레트로를 감미한 그냥. 이거는 그냥 어머니들, 그다음에 와이프분들 주시면 무조건 그냥 성공하는 세트. 100% 성공. 네. 이 제품은 10초에 한 병씩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10초에 한 병? 네, 지금 10초 지났잖아요. 네. 지금 한 병 팔렸어요. 어? 에스티로더에서 그거 쓰는... 퍼스트 에센스계의 원조는 저희죠. 설화세요? 네. 네. 그러면 에스티로더가 같지 않아요? 아, 저... 아, 그래서 신동 씨 피부가 지금 30대시잖아요. 네네. 근데 분명히 20대랑 30대랑 지금 피부 상태가 다르시잖아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20대 때보다 지금 좋아요. 아, 그래요? 그때는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쪘다, 쪘다. 이렇게 쪘다, 쪘다. 한번 했다, 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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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다. 했다, 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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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다. 저는 주비스를 만나서 사랑해요, 주비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탄력 라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파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제품. 뭐야? 에이, 난 여기 있는 건 줄 알았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요? 네. 어? 인삼냄새.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30대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죄송한데 아무리 네. 얘기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 네.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그냥 인삼냄새 지금 꽂혀있어요, 지금. 아, 냄새.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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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퍼센트 딱 해줄 수 있는지 제가 먼저 강아지 한번 질러볼까요? 일단 말씀. 그래요? 네.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절반 딱 해서 50% 빡!
지금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실제 라이브 방송 전까지는 네. 가격을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약속 하나만 해줘요. 다른 데서 검색해도 절대 팔지 않는 혜택. 네네네. 많이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뭐 귓속말로 뭐 아 저한테만? 네. 예, 일단 들어볼게요. 네. 예, 어느 정도 아 이거 역대 최고로 찜찜한데 이러면 원래는 여기서 딱 도장 꽝 치고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5월 17일에 만나요 장사의 신동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큰일 났네.